사상 최대 규모의 2023 연합합동화력 경매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역대급 규모라고 하고요. 71기 부대 2,500여 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모된 탄약의 양도 50만 발.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갈 뻔했기 때문에 저도 내비를 찍어봤는데 내비에 잘 안 나와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내비가 안 나와요. 네, 네. 길이 없다 이러고 그냥.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화력 경보 훈련 시나리오에 등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요. 포병 부대가 이제 통합 사격을 통해서 대화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돼 있고요. KF-16 전투기가 재래식 폭탄을 투하를 해서 주요 표적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진짜 큰 거는 남았죠, 아직? 네, 2부에서 철저한 응징이 시작이 되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죠.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 집중 조명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대응 시나리오 중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격 작전. 반격.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격 작전이면 뭐 작전명 네.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있죠. 뭡니까? 이름 하야. 예, 하야. 예, 불굴의 자유작전입니다. 아. 예. 그 반격 작전의 목적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압도적인 힘과 군사 능력을 동원해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이제 종결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화력 경멸 훈련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전 과정이 실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반격 작전의 스타트를 끄는 무기는 뭐냐? 네. 적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적 중심을 타격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봐야죠. 그렇죠. 뭐 하는지, 예. 어떻게 지내는지 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그렇죠. 예. 이 하늘의 주의소인 2737 PSI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먼저 진입을 했고요. 그 뒤에 또 뭐가 나타나느냐? RF-16 3매가 등장을 합니다. RF-16 3매요? 예. 3매? 세매라는 말을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RF-16도 모르겠습니다만 세매도 모르겠거든요. 일단 세매부터. 예, 세매부터. 예. 세매는 여기 이름은 맨데메가 아니고 사실은 수리입과입니다. 수리. 아, 참수리할 때 그 수리. 예, 수리입과고 예. 되게 작아요. 한 손에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되게 작은 수리입과의. 아까 세라는 거죠. 세죠. 세. 예, 예. 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이따 보면 송골매 무인 정찰 얘기로 나오는데 송골매는 또 매예요. 이게 매하고 수리가 되게 헷갈립니다. 보라매는 아 세매는 매가 아니라 수리인데 송골매는 네. 그냥 매예요. 보라매는 뭘까요? 보라매는 보라매도 새예요? 네, 아 예 보라매도 이제 그 매 그 새기 때문에 매가 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전 그냥 모르는 저기, 사람이 있는 거 네.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 보라매도 아 매 매고요. 저는 그냥 병원만 있고 공원만 알았지. 관악구에 그 있는 그건 좀 알았지. 처음에 그게 왜 이름이 왔겠습니까? 아, 네. 그 매예요? 보라매는 매가 아니고 또 수리입니다. 아 예. 이게 되게 복잡한 이 종이에요, 이 종이. 아 이거 동물의 왕국은 정말 그러니까 장수 프로그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예. 아 이거 아까 RF-16은 뭡니까? 네. RF-16은 이제 뭐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전수 정찰기. 인데 뭐 외모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그 KF-16과 예. 뭐 당연히 유사하고요. 유사한 이유는 KF-16에다가 영상 정보하고 신호 정보 수집용 전자 포드를 장착한 게 바로 RF-16이고 거기 이제 세매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네. 평소에 이제 RF-16은 방금 얘기 드린 그 송골매 무인 정찰기하고 금강 백두 정찰기 등과 함께 휴전선 일대의 이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투기를 개조해서 전선 인근에 좀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게 이제 전술 정찰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통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의 이동이나 주둔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살피기 때문에 대공화기에 노출되고 위험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전투기로 만드는 거죠.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 전투기 KF-16을 기반으로 한 전술 정찰기가 이제 RF-16 3매인데 화력 경매 훈련에서 이 3매는 역할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RF-16은 2737하고 같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네. 이제 그런 기체인데요. 역할이 근접 항공 지원, 이제 캐스, 그다음에 대화력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속 항공 통제, 영어로 이제 FAS라고 그러는데 이런 임무하고요. 그다음 지정 표적을 타격전에 정찰하는 임무. 그리고 폭격 부위 폭격 성과 분석, 영어로 이제 BDA라고 합니다. 이거를 위한 이제 영상 자료 획득 임무 등을 이제 도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예, 등장을 하는데 이 RF-16은 아까 원스님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영상 그다음에 전자 정보 등을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서 최단 시간 내에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뭐 장비가 빵빵하니까 그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RF-16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전술정찰 영상정보 수집체계인 TET-EO-IR 포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광시야각 전자광학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생성을 해서 지상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송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적들을 식별하고 위협 순위를 결정해서 타격 표적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후에 RF-16이 이제 스모크탄을 투하를 하면은 해당 표적으로 유도된 항공기들이 표적의 위치를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능력도 많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번 3매가 또 화력 경매 훈련에서도 뭐 큰 역할을 했겠죠? 네, 물론이죠. 그 훈련 당시 가상 적의 지대공 미사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북한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걸 이제 스모키 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공격에 대응해서 회피 기동을 선보이기도 했고, 또 플레어 우리가 이제 흔히 형광탄이라고 그러죠. 예, 적의 열추적 대공 미사일을 기만하기 위한 불꽃이죠. 이런 플레어를 이제 발사하기도 해서 이제 관심을 끌었고요. 3매 이후에는 이제 적 동심적 정찰을 위해서 예, 무인 정찰기 UAV가 이제 동원되기도 했는데. 이 UAV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상에서 원격으로 이제 조종을 하면서 적 중심 지역에 대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정찰 감시, 활용 유도 등의 임무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작전명 불굴의 자유작전 첫 번째 단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 식별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이제 식별이 끝났어요. 얘네들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네, 봤으니까 때려야죠. 아, 그렇죠. 네, 봤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아, 안 되죠. 반격이거든요.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못 참죠, 우리가 그때는. F-16, KF-16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A-10 공격기도 다 동원이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F-35A 스텔스 전투기겠죠. 예. 이 F-35A는 뭐 레이더망을 피해서 적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중심 지역 핵심 표적 타격에 꼭 필요한 전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여건상 이제 F-35A가 직접 사격을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공격 기동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F-16 전투기 편대가 항공탄을 투하해서 적 지휘소를 파괴하고 A-10 공격기가 30mm 기관포 사격으로 적 기계화 부대를 이제 제압을 하는 훈련했죠. 아니 승진 훈련장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무슨 뭐 상암 경기장이 뭐 백뱅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아니 여건이 뭐가 어려워서 그 F-35가 자신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까? 실훈련을 못한 겁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네. 네, 또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군 본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아, 본부에 전화할 정도 중요하군요. 네, F-35A니까. 네. 아, 왜냐하면 우리 본게임에서 네, 제가 또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F-35가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굉장히 그 역할이 많아요. 전자전기 능력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조기공 보기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F-35가 이제 앞부분에 투입된 게 단순히 타격이 아니고 정보 수집을 포함해서 이런 임무를 띄고 들여보냈다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폭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저 방공망이 살아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내부 무장창 안에 다 폭탄 미사일을 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폭격을 하려면 폭탄 창을 열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사실은 스텔스 아웃, 네. 스텔스 기능이 약화되는 네. 거죠. 레이더에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이 노출될 위험을 안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 수집해서 뒤에 알려주고 폭격 임무는 이제 뒤에 들어온 F-15K라든지 아까 보신
F-16, 뭐 F-50 이런 것들이 이제 맞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상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력 경보 훈련에서는 F-35가 직접 폭탄을 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훈련이니까 뭐 우리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훈련 내 시뮬레이션상 역할상 실제 무슨 폭격할 일이 없었군요. 예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속 시원하네. 근데 이거 취재 안 하셨으면 F-35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우리 승진 훈련장이 뭐 얘기만 따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훈련상 교전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그렇죠.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적진 이렇게 화력을 쏟아붓는데 물론 공군이 이렇게 막 세게 막 한 군데 타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화력은 또 역시 우리 또 포병 아니겠습니까? 그냥 뒤 덮어버려야죠 그냥 거기를. 예. 뭐 당연히 그래서 그 포탄의 비를 퍼붓는 이런 장면도 그렇죠. 나왔는데요. K9A1 자주포, 그다음 미군의 M777 견인포 이런 이제 포병 사격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제 구령 다연장 로켓이죠. 130mm 구령 다연장 로켓 이것도 이제 실제로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역시 관심이 많이 쏠리실 것은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격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천무하면 또 우리 본게임 효자 아닙니까? 네.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면 200만 넘고 100만 넘고 우리 요즘 본게임 요즘 조회수만 안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천무하면 돼요. 100만 넘어요. 진짜 이 천무 엄청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천무를 또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조회수 잘 나오니까 괜찮아요. 아껴놨다가 유사시. 유사시 했으면 돼요. 뭐 확실하니까. 아무튼 이 천무에 대한 관심은 정말 엄청난 것 같죠? 그렇죠. 그럴만한 게 이 천무가 화력 판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천무는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1314호군을 투입해서 독자 개발한 다연장 로켓이죠. 언뜻 이제 대형 트럭 같이도 보이는데 뒤편에는 로켓 모듈 2기가 이제 실려 있고 60초 안에 12발의 유도탄 발사 가능하고 첫탄 발사는 이 차량이 이제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이 돼서 도착 7분 만에 첫탄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요. 사거리 80km 이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하고 또 로켓 한 발에 무려 자탄이 900여 발이 들었기 때문에 한 발만 쏘면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킨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천무의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천무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천무가 뭐 더 핫한 게 이게 한국도 한국입니다만 그 외국에 해외에 실전 배치된 뭐 사례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또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식 발표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일종의 우리 스파이샷이라는 거 있죠. 예. 뭐 이게 약간 도찰 비슷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하면 스파이샷은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지난 4월이었는데요. 사우디 국방부가 이제 공개한 이제 사진에 나타난 겁니다. 그 군수뇌부의 접경 지역 방문 사진에서. 천무 두 문이 이제 보인 거예요. 이제 숫자도 있어요. 878, 그 다음에 885. 이 두 가지 숫자가 있어서 이게 숫자가 보통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78, 88 하면 간격이 좀 있는데요?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한 7, 8문 적어도. 예, 그러네요.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천무 수출 사실이 이제 알려졌죠. 근데 참고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동 지역의 이제 무기 수출은 그 수입국 해당 국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 뭐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이런 데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할 때 계약서에 그런 조건을 걸었대요. 이거는 자기들이 오케이 해주기 전에는 절대 언론에 공식 발표하거나 언론에 릴리스하지 말라 그런 조건을 걸었답니다. 천무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있었는데 2017년에 UAE도 사실은 우리가 천무를 조용히 이렇게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용하지 않게 작년에 K2 전차 뭐 등과 함께 폴란드에 또 천무가 대량으로 이제 수출된 게 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렇죠. 폴란드는 무려 천무가 288문이나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맞고 그 수입국도 필요가 있어서 천무를 도입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필요한. 정말 쓰임새가 확실한 그런 무기가 천무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화력 경멸 훈련에서도 절대 뭐 빠질 수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화력 경멸 훈련의 중심 그 지역 핵심 표적 타격에도 천무가 동원이 됐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 사격은 이루지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어서 아니면 수출 다 해서 무기가 없어서? 아, 그건 아니죠. 그럼 뭐, 뭡니까 그러면? 네. 이 스펙이 이 구룡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거리도 최대 뭐 한 80km 정도 되고요. 네. 영상으로 이제 네. 아쉽지만 수밖에 네, 없었다는 거고요. 네. 이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이제 천무가 배치된 거는 이제 북한의 신형 방사포들 있잖아요. 300mm가 신형이었는데 600mm는 한 세계 최대 구경을 가진 이제 방사포까지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예,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전방적 7개 사단의 천무를 획기적으로 이제 증강해서 이제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과거의 방사포 북한 방사포에 대응하는 화력은 이제 군담 그 포병자단에 주로 의존했었는데 근데 이제 육군에서도 좀 개념을 바꿨어요. 그냥 군담 포병 여단뿐 아니고 이제 보병 사단에도 천무를 좀 배치해서 대응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천무 사격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격대는 뭐 일개 사격대당 이제 천무 한 12문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이 수도권하고 철원 축선 중심의 그런 이제 보병 사단에 우선적으로 천무 사격대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공식 발표된 바는 아니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뭐 전방 3개 사단 그리고 강원 철원의 3개 사단 뭐 등등 해서 전방 지역 7개 사단에 천무 사격대가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해서 2019년에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 이하의 화력여단의 천무 2개 대대가 또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천무하면 뭐 거의 동시에 그 비교가 되는 게 또 미국의 하이마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이마스 비슷한 무기 중에 가장 최신형이 천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서방 국가에서 사용되는 이 다연장 로켓 중에서 정밀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함께 운영하는 기종은 천무하고 하이마스 뿐이죠. 이제 천무의 전술 미사일은 한국군이 시험선 일대 북한 갱도 진지를 부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KTSM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개량형인 KTSM-2의 수출 버전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그 고정 진지에서 쏘는 KTSM-1은 이제 사거리 170km고 벙커 파괴형 열 압력탄을 탑재를 하는데 KTSM-2는 천무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돼서 300km를 날아가게 되고 진짜 멀리 나가네요. 네. 폴란드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이제 KTSM-2의 탄두를 고폭탄으로 다양화한 무기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KTSM-2를 개량한 이제 천무 탑재 전술 미사일은 최신형인 만큼의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 하이마스에 쓰는 그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1980년대에 개발돼서 되게 좀 오래된 기종이죠. 게다가 하이마스는 이제 한 번에 쏠 수 있는 로켓이 6발인데 천무는 12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 비용은 또 낮게 들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비용도 낮다. 우위를 전반적으로 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천무와 함께 많이 언급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비닝무기 뭐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기란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역대급 화력 경배로는 이 무기가 절대 빠질 수 없겠죠. 바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 아니겠어요? 현무 좀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헷갈리긴 합니다만 현무는 네. 요즘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제 현무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특히 괴물 미사일은 현무4-5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현무5 최신형이 이제 현무5인데 이 현무5의 경우는 탄두 중량이 이제 8에서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8에서 9톤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자면 ICBM의 경우는 탄두 중량이 몇 톤급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1000km 이하의 이른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중에는 사실 탄두 중량 1톤 이상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이론상 뭐 2톤 정도까지도 가능하지만 네. 실제로 2톤까지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근데 8에서 9톤이라는 거는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계 초유의 그러한 이제 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탄도 미사일이니까 올라갔다가 폼을 쓰는 궤도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몇백 킬로미터 올라갔다가 이 떨어지는데 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이 중력가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지는 만큼 거기에 따른 운동에 따른 이 파괴력도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하 100m, 뭐 김정은 벙커가 100m, 150m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마침 이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작년 국회의원 행사 때 살짝 공개가 된 괴물미사일 현무5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콜드런치 방식이에요. 튕긴 다음에? 지금 보면 솟구쳐 오른 다음에 이제 엔진에 점화가 되죠. 그러네요. 현무의 계량에 한 획을 그는 그런 뭐 사건이라고 될까요? 그런 뭐 그 이정표가 되는 그 시점이 있었죠? 그렇죠. 2021년에 이제 사거리랑 탄도 중량이 완전히 폐지가 됐죠. 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로켓도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 덕분에 현무 4 시리즈하고 현무 5가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건데 우선 현무 4 1 모델은 800km급 사거리에 2.5톤 탄두를 이제 탑재를 해서 북한 전역의 지하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런 능력이 있고요. 속도는 마하 10, 음속이 10배입니다. 시속은 12,000km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초고속으로 목표물을 직격한 뒤에 24m가 넘는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로 관통을 해요. 투수 포수 거리가 16.44m니까요. 그거보다 10m 가까이 더 긴. 예. 강화를? 네, 강화 콘크리트. 예. 그거를 뚫고 지나간다는 건 뭐 말 다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지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육상기지에서 발사 되는 현무 4-1의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또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1톤인 현무 4-2 함대지 탄도미사일 그리고 현무 4-4 잠대지 탄도미사일 이렇게 이제 나왔죠. 현무 4 시리즈만 하더라도 위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 현무 이제 5로 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현무 5는 수백 킬로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에 마십 이상의 고속으로 이제 내려꽂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한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 일종의 이제 인공지진 비슷한 걸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현무 5 경우는 아직 완전히 개발이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올해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 뒤에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제 화력 경배를 위한 중심 지역 핵심 표적 타격 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중심 지역 핵심 표적을 타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고 들어가야죠. 올라가야죠. 예. 예. 그래서 그 선두에 이제 아미 타이거 4.0 기동화 분야의 그 핵심 전력이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K808 차준형 장갑차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 보병이 보면 트럭도 이게 노출된 이 장갑 보호 장비가 없는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그 트럭을 자다가 그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 정도였었죠. 제가 제 군대 생활 때는 그런 트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어력, 전천후 주행 능력, 화생방 방어 능력 등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보병을 적진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K808은 그 D6HA 엔진 420마력 그 엔진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이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비포장도로에서는 50km, 야지에서는 시속 25km의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사 이 등판 능력도 상당한데요. 종경사례의 경우는 60%, 도수라면 31도, 횡경사례의 경우는 30%, 17도를 등판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K808에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결합된 게 특징이죠. 그래서 화력, 기동성, 방어력을 겸비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부터 계속 뭐 이제 군 관계자들, 육군 관계자분 뵈면 말씀드린 게, 아 그런데 좀 아쉽다. 아 요즘 전 세계 군대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우리만 빠져 있는 것 같다, 느는 것 같다고 한 게 이제 바로 RCWS 원격 조종 기관총탑 포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은 없는데요. 앞으로 이 K808에 RCWS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K808 이렇게 막 진격할 때 어떤 무기 체계와 함께 뭐 단독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네. 그림이 나올까요? K808이 적 부대를 제압할 때 이제 화력으로 무장한 또 다른 장갑차가 동원이 되는데 네. 이게 미국의 M1126 스트라이커 장갑차죠. 역시 40mm 고속 유탄 기관총과 30mm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최신형 장비인데요. 우리 K808과 미국의 M1126은 그 장갑화된 지상 공격 부대로 전방에 적을 타격하면서 기동해서 주요 지역을 선점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적이 원거리에서 식별이 된다, 멀리서 봤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 K2 전차와 대전차 화기 현궁으로 사격을 하게 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3.5세대 흑표 K2 전차는 120mm 주포에 자동 장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3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한국판 제블린으로 불리는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을 해서 주 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하죠. 덕분에 이제 기동로를 확보한 후에는 K21 장갑차가 함께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 K21은 40mm 기관포로 무장해서 적 장갑차 경전차를 파괴할 수 있죠. 여기에 또 기동부대의 기동을 보장하기 위해 K9A1 자주포, M777 견인포 등과 함께 이제 한미 연합 포병 전력의 사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 방금 언급된 것들이 한 발씩만 쏴도 그냥 꼬 앞은 그냥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중심으로 적진을 일거에 돌파하는 기동 작전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또한 같은 생각으로 획기적인 무기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병력 수송 장갑차의 조상격인 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무기일지 본방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차를 활용한 신속한 기동과 위협적인 기습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렇게 전차가 화려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뒤에서 묵묵히 받쳐준 빛나는 조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전쟁사를 풍미했던 군용 차량이자 보병 운송 APC의 조상격인 이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은 정말로 참혹했는데요. 엄청난 병력이 몰려온 곳을 막기 위해 기관총이 투입됐고 달려오는 적군에게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총 진지를 뚫고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의 총탄에 맞아 희생될 병력의 양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독일은 이전 전쟁에서의 피해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아무런 엄폐물도 없는 평지를 달려 수백 종의 기관총이 있는 진지로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 수도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참호전을 종결시켜야겠다고 생각한 독일은 전격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전격전이란 뛰어난 기동력을 중심으로 치르는 전투를 의미하는데요.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갑과 차량들이 빠르게 몰려다니면서 적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방어선을 무너뜨려 적을 선별할 수 있었죠. 전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성인 만큼 집단화된 기갑부대를 돌파 주력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전차가 적진으로 돌격할 때 보병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무리 빠른 속도로 뛴다 한들 시속 50km로 달리는 전차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기동화된 전력을 완성시켜줄 새로운 이동수단을 개발하기로 하는데요. 전차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험지 주행이 가능하면서 평지에서도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여러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어야 했죠. 또 보병 병력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갑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독일은 1937년 하노마그사에 차량 개발을 의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SD KFG251입니다. 특수 목적 차량 251번이라는 뜻의 이 차량은 마치 트럭과 전차를 합친 듯한 모습인데요. 전장 5.8m, 중량 7.81톤, 최고 속도 시속 52.5km, 항속 거리는 300km에 달했죠. 승무원은
2명이 탑승하고 10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MG34, MG42와 같은 기관총을 달았고 장갑은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14.5mm에 달했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전차의 무한궤도와 트럭의 바퀴가 합쳐진 반궤도인데요. 무한궤도의 장점은 엄청난 험지 주행 능력으로 지면과 맞닿은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미끄러운 눈길이나 웅덩이, 진흙탕 등 오프로드 주행에 유리하죠. 바퀴는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일반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아스팔트 등으로 도로가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당시만 해도 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많았으며 비만 오면 구덩이가 생겨 제대로 가기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무한궤도의 험지 주행 능력과 바퀴가 가지고 있는 방향 전환 능력을 살린 반궤도 차량은 전격전에 딱 알맞은 무기임에 틀림없었죠. 전차와 트럭의 장점만을 접목해 만든 SD-KFG-251은 개발과 동시에 1939년부터 실전에 투입되는데요.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병들을 보호할 장갑과 무장도 장착하여 오늘날 IFV 보병 전투 장갑차 역할까지 담당했죠. 획기적인 무기로 급부상한 SD-KFG-251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15,000여 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생산되는데요. 독일 전차와 함께 전격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활용했던지 전장에서 SD-KFG-251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확장성이 좋아 공병, 통신, 방공, 포병,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도 투입됐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SD-KFG-251은 종적을 감추고 마는데요. 정확히는 종전과 함께 전선에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죠. 왜 순식간에 사라진 걸까요? 장점만 모아놓았던 SD-KFG-251이 단점만 모아놓은 차량으로 전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과 지붕이 없는 오픈탑 형태로 만들어 보병이 쉽게 탈출할 수 있게 만들었던 구조는 오히려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점이 되었는데요. 고지대에 있는 적으로부터 노출되기 십상이었고 수성 공간 내로 파편, 뭐 화염병, 뭐 수류탄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위험했죠. 또 병력을 보호할 장비도 없었는데요. 장갑이 있긴 했지만 소총이나 기관총에 사용하는 탄환 정도를 막을 정도라 애매했죠. 또 과거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체와 타이어 기술이 발달한 트럭이 개발되었고 병력 수송 장갑차 APC와 보병 전투차 IFV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바퀴와 무한궤도가 섞여 있어 험지와 평지 주행 능력이 떨어지는 SD-KFG-251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전쟁사에 짧고 굵게 활동하다 사라졌지만 무한궤도와 바퀴의 합작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활약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독일 송전보는 전차보다는 반궤도 장갑차에 있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예. 사실 원생님 전공을 제가 침범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플라모델을 조금 했었는데 제 전공이 프라모델이었군요. 예. 아, 전공 중에 하나죠. 아, 이게 프라모델 전문가로 나오신 거예요? 사이언스로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이언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피로 맞죠, 피로. NS. 근데 하여튼 플라모델 중에 정말 옛날에 아주 즐겨 저 했던 것 중에 반궤도 네. 장갑차예요, 사실. 네. 한오마그나 뭐. 제가 많이 네.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면서도 이게 네. 장갑차 구질 할 수 있나 하는 의심은 네. 좀 들었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네. 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네. 특징들 때문에 네. 사실 당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M3 반궤도 장갑차를 사용을 했는데 15,000여 대를 운용한 독일보다 3배나 많은 43,000 대를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 상대하는 심볼로 이 하노마그 장갑차가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독일 기갑부대 네. 커다란 한 축을 담당을 했기 때문인데 물량으로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적었다. 어 그렇군요. 예. 근데 네. 그 아직 M3 반궤도 장갑차가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주제로 그거 삼았죠. 본방야사였는데 본방야사에서 독일 걸로 선택한 것보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다시 이제 화력 경멸 훈련 반격 작전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뭐 그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병력들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커버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땅속이면 좋은데 땅속은 불가능하니까 공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늘이죠. 그래서 한미연합 공중 육군항공부대가 나서 어모사격을 하든지 아니면 공군이 캐스 근접항공지원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아파치가 이제 그레이그를 통제하면서 적 장갑체에 이제 기관포 사격을 하는 30mm 기관포 사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말씀드렸던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들이 이제 폭탄 투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F-16도 이제 참가를 했는데 MK-20 항공탄 투하했고 우리 F-50 경 공격기가 MK-82 폭탄, F-15K 전투기는 MK-84 폭탄 이런 것들로 적기계 부대를 이제 제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살아남아 있는 적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비호 체계예요. 이 비호 복합이라든지 천호. 천호는 30mm 차륜형 비호. 차륜형 장갑체에 실린 이 비호 체계가 이제 천호죠. 이런 걸 동원해서 원래는 이제 뭐 3km 이내 무인기라든지 적 항공기 격추하는 게 주목적이지만 지상에 이제 일종의 제압 사격을 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K2 전차, K11 장갑차들이 이제 합세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을 확보하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결국은 원래 중요한 게 선견, 선결, 선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선타.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선파. 선견하고 예. 선타하고 정확히 때리는.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격 작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 이 정도 됐으면 상대편이 전멸했거나 아니면 뭐 백기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의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이제 이건 큰 그림의 이제 훈련들은 이런데 네. 이번 훈련에서는 사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디테일적인 그런 설정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투력이 약화된 적이 그 장애물 지대를 구축하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아 그렇군요. 얘네 뭐 그 성문 잠고 뭐 이렇게 그렇죠, 닫고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가정하에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훈련인데 장애물 지대 극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파치와 포병 부대로 적 장애물의 어모 부대를 사격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애물 개척 무인 체계인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을 투입을 하고요. 이어서 전투 장갑 도저 KM-9ACE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인 K-600 코뿔소 등이 나서게 되는데요. KM-9ACE는 지뢰 제거용 선형 폭약인 미클릭 우리 여러분 얘기했었는데 예. 미클릭을 이용해서 지뢰원을 개척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코뿔소는 지뢰 제거 쟁기 굴삭팔 같은 걸로 이제 지뢰나 낙석이나 뭐 이런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장애물 지대 극복이 끝났다. 즉 길이 열렸다. 근데 앞에 잔당이 있다. 그럼 뭐 다음 단계는 뻔히 네. 승리로 가야죠. 네, 가장 화끈한 하이라이트 이제 네. 시간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목표적 일대를 UAV 무인기로 정찰을 하는데요. 아, 또 정찰하는 거냐? 네, 바로 네, 들어가는 네,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섀도우라는 이제 무인 정찰기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한미 연합 전력이 총동원돼서 진짜 불바다를 만드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는 뭐가 들어갔냐. K2 전차가 이제 앞장서고요. 뭐 비호복합, 천호. 또 나오나요? K808 차량 장갑차. 그다음 미군의 M1126 스타리크 장갑차. 이런 이제 기동부대 전력이 총동원 되고요. 그 다음에 뭐 K9A1 자주포. 그 다음 미군의 MLRS 단장부대. 이런 이제 지상 전력 외에 항공 전력도. 그래서 육군엔 뭐 코브라 아파치 공격 헬기.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군은 말씀드린 이제 아파치 경우는 브레이그라고 섀도우를 활용한 멈티 체계도 이제 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이제 미군의 F-16, 그다음에 한국군은 K-96, F-15K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총 16개 부대 100대의 그 항공 전력이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 장면 마지막에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네. 네. 직접 보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갔어야 되는 건데 아, 그 날씨 문제로 네, 아, 그 네, 우천이 예상돼서 하여튼 그걸 못 간 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곧 6월 25일이 다가오는데요. 저 올해 화력 경매훈련이 6월에 진행된 것도 역시 6.25와 다 연관이 돼 있겠죠? 네, 올해 화력 경매훈련의 마지막 화력 시범이 이제 6월 15일에 있었는데요. 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맘침에 따른 이제 6.25 전쟁 뭐 열흘 전이죠. 근데 이때 한미 무기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인 장소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포천의 승진 훈련장 바로 옆을 지나는 43번 국도가 6.25 전쟁 당시에 그 북한군이 전차를 이렇게 집결시켜 놓은 바로 그 전투 개시선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인민군이 이제 43번 국도를 따라서 38선을 돌파해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네. 상징적인 그런 또 의미를 또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에 하나 과거의 그들이 오늘 우리의 무기의 화력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네. 이런 미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날짜와 시간적 공간적인 좀 의미를 가지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6.25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훈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좀 예,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군가는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근데 또 남았습니까? 이제 좀 봐줘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잔당이 남았어요. 또 남았습니까? 예, 예, 예. 또 남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가 있냐? 통합 화력 운용 뒤에 공중 강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병이 들어가서 역시 예, 예. 수연 헬기에 우리 군단 특공연대. 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적진에 날아간 다음에 로프를 이용해서 이제 공중강습 작전을 펼치게 되고요. 여기에는 그 워리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형 장비들을 장착을 해서 가상 적군보다 우월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K2전차와 K21 장갑차가 고속기동을 하면서 목표 지역에 돌진을 해서 돌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 잔당 을 잡기 위해서 기동간에 사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해병대의 KAV 수륙양용 장갑차도 같이 돌진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 완벽하게 작전에 성공하는 것이고 훈련도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네.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솔직히 지상에서 작전이 진행돼서 네. 우리 해병분들은 네. 투입이 안 되시나 했는데 또 마지막에 해병분들이 유사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네. 이제 전면전의 경우 방어대 반격 작전 하지 않습니까? 네. 반격 작전 할 때 해병대가 모초로 이렇게 상륙하게 돼 있어요. 북한에 그러면 당연히 상륙한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북한 땅 위에서 작전하는 거죠. 기동하면서 그때 이제 수륙양용 장갑차 타고 작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에 장병분들이 보여준 승리의 V자 사격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매훈련 짚어보면서 전지 상황에 대항하는 또 이렇게 그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봤는데 몇 단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만 어떻게 보면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긴 해요. 우리가 그렇죠? 정전 상태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네. 휴전 상태로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저쪽은 계속 뭔가를 개발하고 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전적인 이런 훈련으로 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 한 번씩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와는 어쨌든 간에 계속 긴 세월 동안 우방 관계였던 미국과 이런 작전을 한 번씩 펼쳐줌으로써 이렇게 좀 뭔가 좀 근육을 드러내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내 몸을 봐라, 내 주먹을 봐라. 이런 의미로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작전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사실 같이 이제 공조해가는 거나 실력도 실제로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작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훈련을 좀 못한 면이 있었고 또 과거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훈련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역대급 규모로 많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컸다고 그래요. 한동안 실제로 이제 훈련이란 건 장비도 움직여봐야 되고 훈련도 해봐야 이제 사실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공백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월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는 거죠. 아, 우리 군이 이런 이렇게 우수한 장비, 이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그 경고, 과시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훈련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주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과학 얘기도 안 하는데 피로 바꿔버릴까요? 프라모델로? 별 말씀. 이건 이제 부전공, 부전공. 과학에 계속 담겨 있어요. 근데 현무 1.6m요, 그게?